안녕하세요, 가을입니다.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영상을 틀었어요. 일단 첫 번째로 제 계획에 대해서입니다. 제가 올해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대형 작품을 하나씩 만들기로 계획을 짰었어요. 근데 이번에 뭘 만들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딥스트라이커를 만들게 됐습니다. 딥스트라이커는 옛날부터 진짜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만들게 됐네요. 제가 디자인을 할 때 그 원작 애니나 영상을 되게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데, 아니 이상하게 딥스트라이커는 그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작 애니나 영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왜 없지? 하고 막 엄청 찾았는데, 알고 보니까 그 원작 안에서 딥스트라이커는 그 실존하지 않는 거래요. 그냥 도면만 존재하는 그런 거라가지고 아예 그 원작 영상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픽스 건담에서 나온 딥스트라이커 그 피규어를 중고로 좀 싸게 구입을 했어요. 그래서 그거 보면서 크기는 어느 정도 크고 그 다음에 디테일은 정말 최대한 살려서 가동도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. 원래 피규어까지 영상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피규어가 정말 너무 예쁜 거야. 그 딥스트라이커 자체가 예쁘긴 하지만, 그래서 피규어도 이따가 영상 끝날 때 마지막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인스타 아이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계기가 뭐냐면은, 제 친구 중에 레고하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어요. 친구들 다 PC방 갈 때 저 혼자 맨날 레고하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시작을 했었는데 생각 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, 근데 영상은 보니까 좀 그 저의 결과물? 그 완성한 그 결과물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. 저는 그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인 만큼 그 제작 과정도 같이 공유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인스타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딥스트라이커를 만들면은 얼굴만 만들었다고 영상을 만들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인스타에는 그 얼굴 영상이나 그러니까 좀 제작 과정이 담긴 사진들을 중간중간 업로드 해볼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많이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물론 이전에 만든 작품이랑 앞으로 만든 작품 모두 예쁜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가 될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영상 설명서에 대해서입니다. 제가 요즘 영상으로 설명서 만들어서 올리고 있잖아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일단 제가 그 영상 설명서를 만들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에게 좀 영감을 주기 위해서예요. 무슨 일이든 좀 처음 시작하면 되게 막막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. 그래서 영상으로 설명서를 만들어서 좀 창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만들게 된 영상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업로드한 설명서 영상들은 완벽하지 않아요. 제 그 기초적인 구상이랑 기초 디자인을 주로 다룬 영상들이기 때문에 그냥 완벽하지 않고 좀 영감 받는 정도?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영상 설명서에 대한 얘기예요. 앞전에 그 질문 주셨던 분들이 이 설명서 팔 생각 없냐고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, 제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인스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. 이전에 만들었던 작품도 모두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앞으로 만들어질 작품도 인스를 따로 판매용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. 판매용으로 만들어지는 인스들은 기초 디자인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만들어 보고 아, 이 정도면은 정말 좀 완벽하다 싶은 작품들만 선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. 그렇다고 막 모든 인스를 돈을 받진 않을 거고요. 제가 이번에 고질라 맞죠? 고릴라 아니고 고질라 그 고질라
만들면서 되게 재밌었어요.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이렇게 좀 되게 재밌게 노는 제 취지랑 되게 잘 맞는 컨텐츠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는 거는 이렇게 다 최대한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 인수도 공유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고릴라 시리즈 있잖아요. 그 괴수 시리즈 요즘 되게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고질라랑 킹 기도라 그거 만들었잖아요. 근데 이게 두 작품은 실사화는 아직 예정이 없어요. 그 괴수 시리즈들은 여러분들이랑 되게 즐기고 좀 노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실사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 복원 비용이 되게 만만치 않아요. 진짜 솔직히 싸지는 않습니다. 좀 비쌉니다. 그래서 제가 인스로 만약에 수익이 생기면은 고스란히 다 복원 비용으로 들어갈 거예요. 네, 레고로 번 돈은 레고에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요. 이제 픽스 건담 딥스트라이커 보러 가시죠. 그리고 제 레고 딥스트라이커도 기대해 주세요. 한 6월 안에는 완성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